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노래는 꺾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신감 뿜뿜. 그래서 중꺾마 노래교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현역 개그맨 겸 정식 노래 강사 자격증 취득 길다. 예정자. 심지어 저번 주에 정식 공식 아니 데뷔, 데뷔. 데뷔를 하셨고요. 우리 김영희 씨와 함께 합니다. 소리 질러!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게 또 어떤 노래일지. 이제 노래는 나왔으니 이걸 또 어떻게 푸신다고. 아, 우리 이숙향 님께서는 어떤 창법일지 무지 무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창법을요? 네. 예. 무겁습니다. 예. 자, 오늘의 미션곡. 예. 아파트입니다. 씩씩한 노래지만 자세히 곡을 뜯어 보면 역시나 또 이제 그 트로트 선율도 있고요. 있어요. 이게 그 마음을 그냥 그 흥을 정말 끌어오르게 됩니다. 맞아요. 바로 뭐 그 앞에 이런 부분이지. 약간 요 부분이 약간 트로트 선율이 있을 것 어떤 같아요. 어떤 거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오늘 배우고 싶은 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으쌰라 으쌰 이게 있잖아요. 아, 그 부분 배워볼까. 오늘은 네. 그 부분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이 곡이 사실 네. 얘기를 듣기로는 윤수일의 아파트 뭔가 바로 나오자마자 떴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은 응원가로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치, 익숙하니까. 근데 이 노래가 나온 다음에 한 2년 동안 활동을 못했대요. 이 곡 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너무 독창적인 약간 좀 비주얼도 패션도 그렇고 조금 약간 막던 그런 시절 충격적이었구나. 좀 제한이 센세이션.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야구장에서 야. 대학교에서 응원가로 히트가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거야말로 역주행. 역주행입니다. 와, 역주행의 원조네. 뭐 역주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아,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좀 불러야 될지 먼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현두 님도 지금 창법도 중요한데 자세 먼저 알려 달래. 눕나요? 안 나요? 서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뛰어야 돼요?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안 돼요. 누우면 안 되고 승마 자세. 승마 자세. 약간 힘들어. 힘들어야 돼. 약간 힘들어. 예. 약간 내 집 마련이 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마 자세로 네. 약간 고뇌하면서 힘든 역경에 본인 스스로를 가둬야 돼요. 아. 예.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포인트가 또 있나요? 그리고 일단 띵동 띵동 하고 네. 약간 요 간주가 있는데 네. 딱 노래 들어가는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 띵동 띵동에 젖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되고 발성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 돼요. 아, 그럼 숨을 뱉듯이 네. 별빛이 흐르는 손태진 씨, 저를 왜 그렇게 왜요?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아니요, 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샤랑샤 이렇게 뽐듯이. 아, 제가 그럼 두 가지 그 궁금한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으샤라으샤도 하고 싶잖아요. 네, 해야지. 혼자 할 때는 다리를 건너 샤라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건너 샤라샤. 아, 그 너 샤라샤. 무금 처리하세요. 무금 처리 이렇게 발음. 그리고 약간 우리 그 김영희 씨가 직접 이걸 부르신다면 띵동 띵동 하면 누구세요? 이러면서 할 것 같은데. 아, 해야죠. 이런 추임새는 괜찮나요? 추임새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사실 이 띵동 띵동 자체가 이 평창동 쪽 네. 옛날 벨소리예요. 요즘은 이런 거 디리디리디 이렇게 가는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우리가 추억을 되새기면서 네. 띵동 띵동 누구세요? 택배 누구 가세요? 그 다음에 전주 시작하는 거죠. 빰빰빰. 아, 알겠습니다. 자.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세상에. 아, 제가 혼자 배우니까 조금 허전한데. 그치? 아, 오늘 이미 이 아파트를 계세요? 배울 분이 계십니다. 저의 짝꿍. 바로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지진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학생. 아, 어디 사시는 네네. 누구신가요? 네, 수원시 칼살구에 사는 레드레드입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한 성함이? 번. 수원에 네, 사는 수원시 팔다구에 사는 네. 레드레빗입니다. 아, 레드레빗. 아, 요 약간 네네. 아이디 느낌으로 알려주셨어요. 빨간 토끼님. 네, 우리 빨간 토끼님. 지금 혹시 기마 자세 하고 계신가요?
네. 아, 아닙니다. 아, 우선 잠깐 푸시고요. 잠깐 푸세요. 네. 네. 아, 우선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기 즐겨 듣다가요. 네. 김영인 쌤이 또 네.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가르쳐 주니까 아, 네. 열심히 따라하고 또 네. 이 기회에 트로트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아. 밝아. 혹시 우리 레드레빗님은 그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주택이세요? 아, 아파트세요? 네, 여기는 그야말로 아파트입니다. 아. 일단 배울 자세 됐습니까? 작아세요? 작아? 네. 아, 전화 끊겠습니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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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마련한 자가입니다. 아, 그러면은 괜찮아요. 예, 네, 그러면 괜찮아요. 역경을 딛고요. 아, 그러면은 돼요. 네. 자격 충분하십니다. 네, 그 과거를 되새기면서 부르면 네. 돼요. 아, 혹시 네, 이 노래 네, 평상시에 네. 아, 뭐 즐겨 들으셨었나요? 아, 그렇죠. 그치? 저희 모임에서 네. 노래방 가면은 빠질 수 없는 곡이죠. 아, 그렇죠. 이게 흥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진짜 대표곡 중에 하나예요. 네네. 자. 근데 약간 레드랩이 학생 걱정이 되는 게 왜요? 텐션도 높으시고 네. 이 톤 자체가 하이톤이에요. 네. 약간 동글동글하게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조금 레드랩이님 약간 거침을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아, 우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는 구간이 어딘가요? 소절이 어딘가요? 앞부분이죠. 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부분부터 들어갈 건데 바람부는 네. 갈대 숲을 지나 여기까지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지금 화음 맞춘 거예요. 아, 놀라지 네. 마세요. 아, 그...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까지.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일단 배우기 전에 한번 네. 노래 실력 한번 보면서 한번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잠시만요. 다리 안 건넜어요. 네. 아, 다리 안 건넜어요. 다리 안 건넜어요. 신도시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별빛이 지금 탈락이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목을 갈아주세요. 뭐 약간 갈아서 자, 가볼게요. 아직 노래 한번 쭉 들어주셔야죠.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샤라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오케이 가자. 지났다. 언제나 나를 그렇지. 언제나 나를 아우와 기다리던 너희의 아파트.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잘했어요. 잘하시는데. 스타카토 뭔가 기법으로. 여기에 김영희 마법이 살짝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마자세 안 하셨죠? 지금 서갖고 춤추면서 부릅니다. 봐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에 그루브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 또 그루브. 그루브 빼야 돼요. 아, 그루브를 빼야 돼요. 네, 그루브 빼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 기마 자세 바로 해보세요. 아, 춤이 금지라고 네, 이 노래를 이유를 부른데 상태에서 네. 자 해보세요. 다를 거야.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자라자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좀 거칠어졌자. 목소리도 흔들리면서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희의 아파트.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됐어요? 와. 이게 자연스럽게 변형까지 되면서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아주 고급 그치? 단어 나옵니다. 바리에이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이러면 재미없네. 맞아.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그치. 이러면서 딱 바꾸셨어요. 왜냐면 지금 약간 그 언제나 중간에서 힘드셨거든. 아, 힘드셨어요. 허벅지가. 그러니까 그 숨이 들어가면서 아. 의도치 않게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아 지금 와. 지금 함께 참관하시는 이 마스터 클래스를 참관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남재형님도 또박또박 너무 잘하시네요. 그치. 그리고 방정국님 이 노래 일이 웃기는 노래였나요? 저희 너무 진지하지 않나요? 세상에 저희는 굉장히 진지해요. 방정국님. 아. 정말 이게 뭔가 이 노래가 주는 힘도 있지만 네.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느냐 소리에도 아주 영향이 큽니다. 소리와 자세 중요해요. 네. 아 혹시 우리 레드레빗님 그 약간 좀 배우고 싶은 어떤 포인트 있나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포인트. 아 나 노래할 때 이게 좀 부족하더라. 부족하다, 평소에.
앞쪽은 그냥 늘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잘 아는데요. 네. 이제 후렴 쪽에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너무 충분히 잘해주셨는데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네. 힘있게 막 진짜 흘러가듯이 해야 되죠. 어, 흘러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목소리를 갈아주셔야 돼요. 내일 목소리가 안 나올지언정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목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 허스키하죠.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 흘러가는 하나 둘 셋 넷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 좀 낫잖아. 좀 색깔이 생기잖아. 흘러가는 구름처럼 우와! 잘했어. 정말 아니, 이렇게 완벽하다. 방금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잘한다. 저희가 물론 못해. 약간 조금 짓궂게 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오늘의 가장 큰 레슨은 아 기마자세로 기마 이 힘든 마음을 이게 몸으로 표현하는 네. 그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아 레드레비님.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마트 상품권 10만 원 드리는데. 오 예. 사실 우리 영희 선생님께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기마 자세를 제가 권해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요거는 이 호흡을 넣기 위해서 제가 추구하는 자세인데 요거 때문에 자세비 만 원 더 추가해서 11만 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잘 배웠습니다. 아, 네네.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도 손트라 네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역시 뿌듯하다. 중요한 건 꺾으려는 그 이분의 마음을 그 줄곧 잘 꺾으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오늘 아. 또 제 수제자 한 명 나왔어요. 아, 나왔나요? 어찌됐든 너무 이 밝은 노래를 네. 약간 무게 있게 해줬잖아요. 아,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계속 나갈게요. 아,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미션고 아파트 함께 불러보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 가볼까요? 김하자세 갑니다. 자, 김하자세로 힘들게 자, 건강도 챙기시고 내 집도 마련하고 아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더워요. 자 1, 2, 3, 4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쌰 으쌰라쌰 바람 부는 갈대수 부지나 많이 들지? 괜찮아요? 불러지 언제나 나를 아이고 힘들어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전 아직 없습니다. 장하를 위해서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라 으쌰라으쌰 으쌰라으쌰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언제나 내게 아 후들후들 거리다 싹이던 너의 목소리 와 흔들흔들 강물처럼 신도시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와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려 이들어 너를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는 더 즐거운 곡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살펴가세요.